폭을 넓혀가는 거였어요. 더? 너 금요일에 알바 뺄 수 있지? 안 돼. 금요일은 사장님이 절대 안 빼줘. 아 왜? 그깟 알바 그거 무조건 빼. 나랑 갈 데 있단 말이야. 어디 가는데? 우리 가족들. 응? 가족들 만나러 가게. 아유. 아르바이트를 빼라고 그러더니 3시간을 달려서 남친의 가족들을 소개해줬어요. 3시간을 달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데이트 중에 어떤 가게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오빠 여기 어디야? 맛집이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보네요. 인사해, 내 친구야. 갑자기? 안녕하세요. 아니 친구분 소개해주면 미리 말을 하지. 와 여자친구 진짜 이쁘시다. 내 여자친구 못 살겠다. 대학생이야. 무려 대학생. 기억은 나니? 대학생?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못 만날걸? 뭐야 이게? 뭐야? 발끈하지 마세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남친은 제 의사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친구들, 가족들, 회사 동료들까지 소개해줬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귀엽지? 어때? 먹는 것도 예쁨. 뭐야? 남친은 허락 없이 친구들 단톡방에 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인기한테 영통 왔다. 전화 잠깐만 받을게. 응? 여보세요? 뭐야? 춤추는 거야? 뭐야? 춤추는 거야? 보여주고 있어 지금. 여친 보여주고 있어. 친구와 영통하는 척하면서 몰래 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작 남친은? 오빠 화요일에 내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래? 나 그날 바쁠 것 같은데. 뭐야? 거짓말. 화요일에 쉰다며. 오빠는 왜 맨날 내 주변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그래?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다. 뭐? 좀 부담스럽다. 뭐? 뭐가 부담스러워? 남친은 부담스럽다면서 제 친구들을 소개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 전화도